온라인으로 받은 반지를 한 귀금속 가게에서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할인을 했는데요. 30%나 할인해 준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결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매장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산 날에 온라인에서는 40%나 할인을 했고 결국 저희는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더라고요. 다시 환불을 요구하니 귀금속의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는 제품 카드에 써있다고 했습니다. 호구가 된 기분인데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선 같은 브랜드 이 온라인 가격, 오프라인 가격이 지금 10%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상품의 가격 결정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떤 유통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마진이 달라지는 부분이 네. 있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재반 비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 단계나 재반 비용이 적은 온라인이 네. 좀 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제품이라도 온라인이 더 좀 싼 경향이 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금액을 다르게 책정했다. 그 사실만 가지고 사실은 법적으로 뭐 기망 행위가 있었느냐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다만 네. 사실 판매자가 실제 판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온라인에 이런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라든가 적극적으로 이 가격이 최저 가격입니다. 라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로 기망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귀금속이나 아니면 주문 제작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라는 조항을 항상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부당한 조항은 아닐까?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원칙적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까지는 보기는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이 귀금속이나 주문 제작 상품이나 특성상 그런데요. 예. 일단 여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귀금속 보석의 경우에는 네 가지 케이스가 네. 말하자면 뭐 환급이라든지 교환 등등의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함량 및 중량입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 희수 사항이 네. 그럴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제품 교환 등 구입 후 1개월 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다른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우리 의류를 사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불만 시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귀금속 보석의 경우에 그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귀금속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러한 조항들을 제대로 그 설명이 되고 그 부분에 그 게재가 돼 있다면 이 부당한 조항으로 보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구매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일에 환불을 요구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무리한 요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시일이 얼마나 지났느냐라는 기간이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방문 판매나 인터넷 판매와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의 그 기간을 두고 당연히 어떠한 요건 없이 그냥 바로 지금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물건을 보고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매 의사의 왜곡을 한번 철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신 게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보고 사신 그런 사안이라서 사실은 단순 변심에 의해서 환불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물건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정식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환불 절차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환불이 안 되면 이제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해줬으니까 온라인처럼 40% 할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판매업체는 온라인 할인율과 오프라인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거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적용된 온라인 할인율을 오프라인에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거는 좀 힘들다. 네. 아쉽습니다. 온라인 한번 검색해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이런 좀 고민이 없으셨을 텐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